10월 26일 하늘 진짜 너무 예쁘네요. 드럽게 예쁘네요. 그리고 진짜 존나 예쁘네요. 이게 무슨 천국의 하늘인가? 역시 LA 천국답죠? 찬란이랑 한복회관 밥 먹으러 와서 일단은 찬란이는 뭐회 싫어하니까 한복회관 고기냉면을 시키고 저는 고등어전을 시켰어요. 그렇게 이거 맛있게 밥 먹고 과연 남자들이서 어디 갈까요? 네, 영화 보러 갑니다. 아 근데 왜 슬프지 이거? 그 LA 와서 찬란이는 둘이 영화 보러 왔어요. 참고로 미국 와서는 처음으로 한글 자막이 있는 영화 보러 온 거예요. 여기 있었네. 그걸 못 찾아가지고. 가자. 시즈위가 이따가 이 첫. 그리고 또 사야겠다. 끝. 이름 내 볼래? 서프가 사야 되는데. 서프가. 하루 맞네. 레티스랑 스파이더맨 한글 자막 두 개 돼가지고 들어왔어요. 킹스맨은 한글 자막 안 돼가지고 아직 안 하는 것 같더라고. 야, 물 되게 이쁘게 잘 해놨다, 여기. 킹스맨. 2년 만에 갔잖아, LA에서. 스크린 X라서 비싸기도 하고 미국이 또 영화 비싸서 한 명당 23불이에요. 뭐 할인받는 방법은 없고요. 미국이 좀 영화 비쌉니다. 미국이 또 비싸니까 스크린 X라서 한글 자막 그래도 스크린 X라서. 한국에서도 맛있게 먹었던 교동짬뽕이 있네요. 다음에 먹으러 오려고 일단은 기억하려고 찍어놨습니다. 영화 보기 전에 셀카 한 컷. 남자들이서 야 미국에서 극장에서 2년 만에 하는데 마블 영화 진짜 오랜만에 본다. 극장에서 2년 만에 하는데 LA에서 처음 스파이더 보고 스크린엑스에서 티켓 하나에 한 명에 23불. 영화 시작할 때랑 끝날 때만 사진만 올린 거는 뭐 안 짤릴 것 같아서 일단 올려봅니다. 일단 영화 시작, 그리고 이건 영화 끝 제목. 나 영화 너무 재밌었습니다. 와, 아직도 안 본 분 있으면 꼭 보세요. 아시겠습니까? 다음 영상은 LA 한바탕 설렁탕입니다. 끝.